문해력의 첫 단추를 채우는 중요한 시기. 어떻게 해야 아이들이 글자와 친해질 수 있을까요? 책 좋아해요? 네, 책 좋아해요. 어제도 책 읽었어요? 어제는 잘 안 읽었어요. 만 4세의 유아들과 함께 읽기와 쓰기 능력의 기초가 되는 문해력의 뿌리부터 점검했습니다. 글자를 몰라도 문해력의 뿌리는 자란다니 놀랍죠? 아빠, 우리 이제 집으로 돌아가요. 병사들이 아빠와 진아를 쫓아왔습니다. 그 아이들이 어떻게 다른 나라로 들어갔어요? 처음 들어갈 때? 배 타고? 아니, 잠수함? 잠수함을 탔어? 아니면 개구리? 개구리? 조금 전에 만난 종유리네요. 책을 좋아한다고 했었죠? 친구들 잡힐 뻔했을 땐 어땠을 것 같아, 기분이? 기분이 안 좋아했어요. 안 좋았어요? 왜 안 좋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나도 지금 몰라서 그래요. 아, 그건 모르겠어요. 나 이 책 처음 봤거든요. 아, 그래요? 그냥 기분이 안 좋았을 것 같아요. 네. 알겠어요. 말소리를 다루는 능력도 검사했습니다. 첫 번째 놀이는 다른 소리 찾기 게임이야. 국, 달, 돈 중에서 처음 나는 첫 소리가 다른 건 뭘까? 달. 도깨비에서 종유라, 독 소리를 빼면 무슨 소리가 남을까? 나 도깨비. 아, 그래요? 다른 거 할게, 그럼. 모자, 우산, 우유 중에서 첫 소리가 다른 건 뭘까요? 우산. 우산? 비누에서 누 소리를 빼면 어떤 소리가 나는가? 비누 아까 그 공부할 때 했는데. 아직 나왔었어? 그럼 봐봐. 비누에서 누 소리를 빼면 어떤 소리가 나는가? 소리가 안 나요. 안 나요? 달에서 을 소리를 빼면 어떤 소리가 나는가? 모르겠으면 모르겠다 해서 해보세요. 말소리를 다루는 능력에서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보인 재아와 종유리. 그런데 눈에 띄는 아이가 있네요.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든 걸까? 진원이의 테스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호박, 호두, 소금 중에서 첫 소리가 다른 건 뭘까요? 소금? 소금! 응. 파리, 노래, 파도 중에서 첫 소리가 다른 건 뭘까요? 노래? 노래? 이번에는 선생님이랑 소리를 빼는 노래일 거, 소리 빼는 거. 도깨비에서 도 소리를 빼면 어떤 소리가 나을까? 깨비? 깨비, 네. 불에서 을 소리를 윽으로 바꾸면 뭐가 될까? 부. 응? 부? 응, 맞아. 말소리를 구분하는 것은 물론 소리를 빼거나 더할 줄 아는 진원이. 문해력의 뿌리가 튼튼하다는 증거입니다. 진원이가 엄마를 반길만 하네요. 하지만 엄마를 기다린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한참을 신나게 달렸지. 햇볕은 쨍쨍했고 자동차는 덜컹거렸고 모두 다 기분이 좋았어. 덜컹덜컹 덜컹덜컹 엄마, 그런데 아저씨가 재미있게 책을 읽어주는 엄마 덕분에 책 내용에 푹 빠졌습니다. 이때 진원이 뭐라고 할 거야? 뭐라고 대답할 거야? 아저씨가 내려서 차를 좀 밀래? 그럼 진원이 뭐라고 할 거야? 알았다고. 알았다고 할 거야? 알았어요. 질문 하나 던졌을 뿐인데 이렇게 닭도 내려왔다. 대화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질 만큼 그림책 읽기가 익숙합니다. 사실 제가 이제
그 진원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좀 책이랑 친한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100일 지났을 때부터 이제 아이들 책을 제가 옆에서 읽어줬었거든요. 그래서 진원이 이제 누워서 듣고 이분이 누워있는 아기 때도 제가 옆에서 읽어주면 되게 신기하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재밌는 부분에서 자기가 막 이렇게 막 소리도 내고 몸도 막 이렇게 흔들고 하는 식으로 반응을 하는 게 저는 또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때부터 열심히 책을 읽어주기 시작했죠. 엄마 이제 퀴즈 책을 읽고 나면 둘만의 놀이를 합니다. 준비됐나요? 응. 초코. 이거 언제 손댔어? 펭귄 친구. 기차. 딩동댕. 기차 소리였어요. 그다음 뭐 있을까? 정답. 태풍 소리. 네. 정답. 회오리 소리. 끝이야. 문해력의 뿌리가 튼튼한 진원이의 비밀. 눈치 채셨나요? 말놀이는 말 그대로 놀이감 없이 말로만 하는 놀이입니다. 그런데 이 말놀이가 의문론적 인식의 발달을 탄탄하게 도와주는 방법이 됩니다. 이 의문론적 인식이라는 거는 우리가 말소리를 듣고 인식해서 변별 조작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게 재미있는 게임처럼 적용이 된다면 아이들이 이것을 즐기는 가운데 우리 말소리를 인식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의문론적 인식이 발달하고 문해력의 기초가 탄탄해질 수 있는 거죠. 문해력의 뿌리는 언제부터 키워야 할까?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특별한 실험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실험의 주인공들인가 본데요. 엄마의 도움 없이 아기들은 얼마나 많은 단어들을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생후 13개월 전후에 영아 31명이 실험에 함께했습니다. 양말, 양말이다. 한 화면에 두 개의 그림이 나타나고 차, 차다. 차 저기 있네. 그중 한 단어를 말했을 때 반응하는 아기의 시선을 추적해 들려준 단어를 아는지 확인했습니다. 실험 결과 고양이, 고양이 어디 있지? 고양이 저기 있네. 아기들에게서 놀라운 패턴이 발견됐습니다. 생후 7개월 무렵에 꾸준히 책을 읽어준 아이들이 13개월이 됐을 때 더 많은 단어를 알고 있었습니다. 책을 읽어준 시기가 아기들의 어휘력에 영향을 준 겁니다. 아기에게 책을 읽어주는 활동은 아기와 굉장히 집중해서 공통 관심사를 가지게 되는 그런 좋은 계기를 마련하고요. 또 그러므로 해서 주고받는 어휘의 개수가 많아지고 또 평소에 하지 않는 말을 책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하게 됨으로써 어휘의 습득도 조금 더 촉진이 되고 또 자연적으로 문장도 이제 더 잘 구사할 수 있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학교에 들어가서 그 문해력에까지 연결이 되리라고 봅니다. 책 읽기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나라죠. 독서 강국인 독일에서도 갈수록 낮아지는 아이들의 문해력은 국가적인 고민 중 하나입니다. 특히 영유아기부터 문해력의 뿌리를 키우기 위해 노력 중인데요. 그런데 도서관이 아니라 소아과 병원을 갔네요. Also Frau Ratgeber, er hat sich super entwickelt. Die Vorsorge hat hervorragend gemeistert alles. So, und jetzt überreiche ich Ihnen noch hier ein neues Lesestartset. Das ist vom Bundesministerium für Forschung und Bildung. 소아과에서 제공한 책 읽어주기 자료집인데요. 레제스타트는 소아과에서 건강검진과 독서교육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아이가 태어난 첫 해부터 부모가 소리 내어 읽어줄 것을 강조합니다.
독서재단에서는 우리 돈 약 280억 원의 정부 지원을 받아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소린의 읽기를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로 본 것이죠. Nein, nein, deswegen sagte ich ja, wir verstehen unter dem Vorlesen nicht immer nur den Text vorlesen oder die Geschichte oder die wenigen Zeilen, die in so einem ersten Bilderbuch sind, sondern ich schaue mit dem Kind gemeinsam ein Bilderbuch an. Das ist oft das, wo Eltern denken, sie müssen das eigentlich erst machen, wenn mein Kind vielleicht in einem gewissen Alter ist und Texte verstehen kann und selber schon fast lesen kann. Nein, man muss es ganz früh machen und auf einer ganz spielerischen Art und Weise dann einfach in den Familienalltag integrieren. Internationale Studien belegen, dass das einfach ist, ganz sinnvoll ist, ganz früh mit Leseförderung im Alltag der Eltern schon anzusetzen. 영국에서는 소린의 읽기를 알리기 위해 왕실까지 나섰습니다. But I didn't realize, you know, before I started all of this work, I didn't realize just how important it is being judged. 최대한 일찍 아이들에게 소리내어 읽어주기는 체계적인 추세가 됐습니다. Hi, I'm Michelle Obama. And I'm Barack. We are excited to share today's book, The Bear Ate Your Sandwich. There it was. 미국의 한 방송사는 오바마 부부와 같은 명사들이 참여한 소리내 읽기 프로그램도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순 없죠? 엄마랑 저희 책 읽어볼까? 오케이. 오케이. 영어로? 오케이. 하지만 엉겅퀴는 차비를 내지 않고 여행하면 여행하는 공짜 손님입니다. 다 사람... 아니지, 이처럼 공짜 손님입니다. 다까지 마침표잖아, 그치? 만들어져. 으찬이와 엄마는 만들어져. 학교에서 하는 읽기 수업과 같은 방식으로 매일 그림책을 소리내 읽습니다. 그러면 그 씨앗은 싹을 틔울 새 땅을 찾게 되지요. 그림책 한 권을 소리내 읽을 때마다 표지에 표시까지 했는데요. 이렇게 열심히 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1번 목욕탕. 목욕탕. 응? 2번 지은이. 오, 한 글자도 쓰기 어렵던 의찬이 맞나요? 몇 개 맞았는지 볼까요? 응. 자, 목욕탕 맞았고, 이거 맞았고, 거북이 맞았고, 학용품도 맞았고, 잡아가다. 움직이다. 100점이다. 100점이다. 근데 너 엄마 힌트 너무 많이 준 거 알지? 제가 도저히 가르치기 힘들더라고요. 해봤는데 안 돼서 한글도 못 되고 보냈으니까 정말 불안했었거든요. 근데 또 의찬이가 받아주는 게 아니고 거부를 계속 하니까 선생님하고 한 2, 3일 만에 의찬이가 받침하는 책을 혼자 읽는 단어 자체가 글을 알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단어도 아니까 읽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읽을 수 있지? 그 사이 아직 글자를 모르는 두 아이 재아와 종유리에게도 새로운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튜브 같은 건가 봐. 앞으로 12주 동안 매일 그림책을 소리내 읽기로 약속했는데요. 도전을 시작하는 첫날. 카메라야? 종유리 눈이 휘둥그레졌네요. 우와, 거실 엄청 밝게. 응. 너무 신기해? 응. 우리 집 있는 곳이 아니었는데. 우와. 우와, 우리 집 확 바뀌었네. 옷을 갈아입으면서도 카메라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는데요. 카메라만큼 그림책도 좋아해 줄까요? 그러면 유라, 엄마랑 유리가 가장 재밌을 것 같은 책 한번 읽어볼까? 벌레책. 벌레책? 벌레책 말고 우리 EBS에서 가져온 책 중에. 그럼 엄마가 글로 갈까? 결국 엄마가 고른 책으로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얘는 길쭉한 고구마래. 같이! 고구마는 길쭉하구만.
미안하구마. 덕분에 속은 편안하구마. 근데 방구가 계속 나오나 봐. 유라 이거 봐. 유라? 못 참겠구마. 이제 끝이구마. 싹 났구나. 아이의 무반응에도 꿋꿋이 책을 읽는 엄마. 앞으로 괜찮을까요? 유리가 한번 엄마 읽어줄래? 안 읽어줄래. 왜? 유라 이게 뭔지 알아? 그림책에는 흥미가 없는 아이. 도전 첫날부터 엄마의 고민이 깊어집니다. 그 저는 아이가 집중력이 떨어져서 이러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이걸 어떻게 잡아줘야 되는 부분인가라고 생각해요. 아 이렇게 좋은 재밌는 글이 있구나라고 빨리 깨쳤으면 좋겠는데 한글에는 거부감이 많아요. 전혀 자기가 배우고 싶어 하지 않아요. 엄마가 읽어주면 되는데 왜 내가 한글을 배워야 돼?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정말 종유리의 집중력이 부족하기 때문일까? 시선이 머무는 지점을 기록하는 아이 트래킹 장비를 이용해 아이와 부모의 그림책 읽기 유형을 분석해보기로 했습니다. 아빠가 먼 바다로 떠나고 엄마는 나무 그늘 밑에서 아빠를 기다렸어. 책을 읽어주는 부모의 경우 좀 더 빠르게 춤을 췄지? 대부분의 시선이 글자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그 아기가 바로 아이자의 동생이었단다. 네, 뱃사람인 아빠가 엄마가 읽어주는 그림책을 보는 아이들의 시선은 어떨까? 저 먼 곳을 향해 창문을 글자만 보던 부모와는 달리 오랜 시간 그림에 눈길이 머물렀는데요. 이렇게 부모가 글자에만 집중하면 아이가 그림을 읽고 생각할 기회는 물론 흥미까지 잃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글이 주는 정보와 그림에 주는 정보를 같이 섞어서 자기 입장으로 이해를 하려고 할 때 이해력이 발달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글자가 어떻게 읽히는지에만 집중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인지적인 자극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해까지 초점을 두고 읽게 되면 훨씬 더 능숙한 독자가 됩니다.